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올해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 연준이 은행당은 6번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현재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 내지 6.0%포인트 한국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기준금리를 단 1.2%에서 더 인상하지 않으면 연말에 0.50 내지 0.75%포인트 미국 무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또한 학계에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태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 부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 자동차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